약간 과한 거. 아, 네네네네. 난 못 먹어. 난 못 먹어. 저처럼 입이 작은 사람들은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요? 눈과 입으로 먹는 비주얼 끝판왕. 대왕 김밥. 일반 김밥은 비교도 안 되는 사이즈에 고급스러운 플레이팅으로 SNS 인증을 부르는 힙한 요리인데요. 수제 소스로 맛을 낸 달걀말이와 신선한 채소들. 그리고 직접 손질한 참치와 장어구이, 새우튀김 등 10가지 재료를 넣고 말아냅니다. 이렇게 만든 대왕김밥은 압도적 크기는 물론 다양한 재료들의 식감이 어우러져 풍요로운 미식을 선사합니다. 우와, 10가지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한 입에 이거 무조건 넣어서 한 입을 느껴야 될 것 같은데? 와사비랑 주먹만 해. 생각 올려서 먹었는데요. 사이즈가 진짜 주먹만 해. 근데 그리고 색깔까지 되게 예쁘게 잘 구성하셨다. 아, 못 먹었지. 먹고 싶은데 어떡해. 이거 만약에 배어 물면은 이게 이 맛이 안 나겠죠? 네, 나눠서 드시면은 저희 푸토마키 자체는 한 입에 드셨을 때 조화로움 때문에 드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한 입에 드실 때 또 복이 온다라는 전통도 있으니까 꼭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나눠 먹으면 복이 안 오나요? 복이 여러 개 오지 않을까요? 아, 되게 생기시다. 알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님님이 먼저 시도해보세요. 아, 제가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너무 옆으로 넣었어, 심지어. 저렇게 여유 있게 들어간다고? 오, 진짜 너무 옆으로 넣었어, 심지어. 나네 친구 제가 먼저 먹어볼게. 그래, 리나 친구 먹어봐. 입이 크신가? 그럼요. 오, 크네? 작은 줄 알았는데 크네. 봤어? 어때, 어때? 커. 멋있어. 네? 커. 너무 커? 너무 커? 아, 어떡해. 나 못 먹을 것 같아. 아, 하실 수 있어요. 해보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생강 올리고. 생강 올리고.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서 걸려, 여기서 걸려. 아니, 10%도 안 들어가서 10%도. 이렇게, 이렇게 좀 눌러보세요. 눌러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길게, 길게,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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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이건 아예 다른 음식이 아니에요. 끝에를 조금 더 삐죽하게 해보세요. 됐다, 됐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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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잘했어, 잘했어. 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드시고 맛 표현하세요. 천천히 드세요. 씹어드세요. 아니 너무 여유롭게 또 바로. 말을 못하시네. 말을 못하죠. 와 너무 크다. 아 너무 크다. 아 진짜 크다. 근데 한 입에 다 느껴지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참 맛있는데 버겁다. 확실히 되게 신선하다. 이 참치 자체도 신선하고 오이의 그 신선함이 입을 진짜 개운하게 해주네요. 굉장히 프레시한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로 우리가 먹는 샐러드 김밥 같은 느낌처럼.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양념이 안 돼 있어서 이 재료 하나하나를 다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되게 고급스러웠어요. 되게 플레이팅도 진짜 멋있고 마치 뭔가 막 되게 한국화? 한국화 했어요. 제가 수채화 같기도 하고 뭔가. 아, 닭간장 생각했어요. 서비스 찌개로. 중급이 되게 서비스예요? 네, 기본으로 하나. 아, 연예인이라 준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기본으로. 아, 왜냐면 안 시켰는데 조길래 난 좀 근데 다른 테이블에 눈치 보일 수도 있잖아요. 전혀 아니었네요. 야, 근데 팔팔팔 끓는다, 와. 야, 근데 지금 이거 봐, 안에 고기가 뭐야? 서비스가 아닌데 이게? 이게 서비스가 아닌데 진짜? 소고기 아니에요? 소고기 같은데? 그리고 저 이렇게 애호박
살짝이 큰 거 좋아해. 진짜 이거 아삭아삭. 어떤지 이거 한번 맛 좀 살짝 볼게요. 네. 드세요. 맛있어? 고기 먹고 놀라지 마세요. 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고기 빨리 먹어봐야 돼. 고기 빨리. 니나 빨리 먹어봐. 소고기예요, 돼지고기요? 아니 이게 부위가 뭔데 이렇게? 무슨 고기? 물고기예요? 뭐예요? 너무 아니, 부드러운데? 너무 부드럽다. 너무 부드럽다. 이게 뭐, 부위가 뭐야? 순두부찌개에서 이렇게 부드러운 고기 처음 먹어봐요. 저도 지금 약간 놀랐어요. 다진 고기처럼 약간. 와, 근데 카카라니 맛있다. 와, 근데 맛있다. 맛있다. 아니 뭐 소스도 소스지만 고기가. 어,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 한 시간. 나도 한 시간. 나 이거 하나만으로도 한 시간. 아니, 고기는 감동이야. 이게 너무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부위를 물어봐야겠다. 아니 이게 약간 고기보다는 뭔가 뭐지 이게? 부위는 가브리살. 가브리살. 이거는 좀 삼겹살 같네 느낌이. 어, 근데 삼겹살처럼. 그러니까 얘가 또 기름기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영접해 볼까요? 요건 어떻게 먹으면 맛있을까요? 같은 가지로 드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지방성이 조금 있어요. 와사비를 먹고. 아, 요거는 일단 그래도 과거. 돌아야겠다. 아까 여기는 안심처럼 부드러웠다면 이건 등심처럼 쫄깃한 쫄깃. 그 고기 되게 잘하시네요. 지금 다들 우리 안 친해서 눈치 보는 거잖아 이거. 가브리살 마지막인 거잖아요 지금. 네. 갈배고 밥판 여기는 좀 이렇게 되네. 여기 좀 웬만하면 양보하시는데 우리 양보 안 하시네. 안 내면 못 먹는 하이바이보. 안 내면 못 먹는 하이바이보. 잘 먹겠습니다. 아까 그 꽃처럼 피는. 아, 이거구나. 오직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청겹살. 수많은 돼지고기집과의 차별화를 위해 개발된 만큼 그 맛도 색다릅니다. 도대체 어느 부위인 거예요? 삼겹살인데 이쪽에 이제 지방층이 꽂혀 있는 부분이에요. 칼집을 내는 것에서 필요 중에 하나는 네. 지방에서 기름이 좀 더 빠지게. 아, 그래서 자기 기름에 또 자기가 튀겨지고. 너무 훌륭하다. 너무 훌륭하다. 자기 기름에 자기가 튀겨진다. 야, 천삼겹이라는 명칭도 이게 원래 있던 건가요? 이게 삼겹살이라는 메뉴가 다른 매장에서도 있는 데는 있는데 종류가 달라요.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한정살을 청국살이라고 하는 거에 이유가 있는 건데 이제 한정살에 이제 칼집을 내서 청계에 마블링이 있다는 의미로 이제 삼겹살. 아~ 야,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정살 먹는 거랑 완전 달라요. 달라요. 약간 깍둑살기로 하셨네. 어. 그리고 이렇게 격자 무늬가 이렇게 나온 것도 너무 예쁘다. 약간 느낌이 그 뭐라 되지 그 곱창집 가면 있는 특양. 오, 살찔 봐. 역시 한정살이네. 저 한정살 좋아하거든요. 너무 설렜다. 씹는 식감 너무 좋잖아, 이거. 요건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제일 다양하게 많이 드시는데 가장 많이 추천해드리는 거는 와사비만 얹어서 드시는 걸로 추천해드립니다. 아, 와사비만 얹어서? 네. 눈 감고 먹어봐야지. 곱창 맛이 아, 곱창이 나오고 곱창 맛이 나오지. 짱인데? 진짜
곱창인데? 말씀하셔서 그런가 양 특이한 맛 나요. 특이한. 그쵸. 식감이 아삭아삭. 왜 장기 맛이 나지? 어머 이거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아까 그분이 설명을 되게 잘했네. 뭐야 이거? 어머. 저는 이것만 먹으러 오기도 할 것 같아요. 알 안 먹어도. 이거 뭐야 이거? 오. 아무래도 튀기잖아요. 그래서 되게 크리스피해요, 그때. 딱딱하다 그런 느낌도 아니고 질기다 그런 느낌 전혀 없고 바사삭. 황정살이 원래 사실은 물려. 맞아. 이거는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딴 데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그치. 그런 맛. 흔하게 많이 주는 것보다 이 집만 와서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조사하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우리 프로그램이 우리가 진짜 맛있게 먹나 봐. 맛있는 집도 가고서 연예인분들이 같이 가서 먹을 수 있다고. 자기도 조사할 수 있다고. 내려오세요. 얘기 좀 하자. 진짜로. 4인 정도면 1명 정도는. 1명 정도면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물어보긴 하더라고. 진짜 조사냐고.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얘기 뭐 얄짤 없이 조사. 저도 생방송에 많이 물어보거든요. 정말 줄 서시냐고. 진짜 정색하면서 말해요. 진짜 찐서요. 저희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우리 시간 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 줄 서는 거? 우리 지금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와 이거 거의 역대급인데? 혜민님 먼저. 그럼 저부터? 1시간 40분? 가능합니다. 최고로 쓰신 거 아니에요? 저 최고로 쓰신 거. 지금 최고의 맛집이에요 저에게. 어떻게 바꿔요? 자, 1분 30초 하셨습니다. 1분 30초. 1시간 반. 나 2시간. 2시간.